여기가 세골입니다. 세골 하를 따라서 쭉 가면은 막다른 골목이 있죠. 막다른 골목이 있는데 그 막다른 골목 있는 데가 여기 오구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만약에 오구돌기 염이 있으면 비정상적인 통증이 나타납니다. 오구돌기는 이제 그 오구안근 상완이두 뭐 이런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요 이렇게 눌러서 촉진을 해보고 외전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극대화됩니다. 진짜 오구돌기 염이 있다면. 그럼 더 통증이 극대화가 되니까, 아,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라를 알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런데 약간 아프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여기에 적극적인 마사지를 해줘야죠. 상완 2두하고 오구안근을 이제 이완시켜야 되는데, 상완 2두는 이제 여기 요골 조면으로 붙기 때문에 회내를 시키게 되는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상황에서 오구안근하고 상완 2두, 상완 2두를 갖다 이완시킨다고 하면은 오구돌기 위쪽에 모지를 갖다 겹장해서 프레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손을 천천히 회내시키세요. 회외시키세요를 피술자가 합니다. 자, 한번 진행합니다. 자, 회, 내, 천천히. 자, 오케이. 다시 회, 외. 자,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돌립니다. 자, 오케이. 또 회, 내. 자, 이렇게 해서 셀프로, 시술자의 그 수동적인, 근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줄 수 있고요. 요게 이제 힘들면은 이제 요 프레스를 갖다가 시술자가 합니다. 자, 회, 외, 회, 내, 회, 외, 회, 내. 자, 왜 아까 이제 그 피술자가 수동적으로 했냐면 이걸 고정하는 힘이 조금 딸려요. 등치 크신 분이 오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겹모지를 해서 여기를 고정해야 이 기시부 이쪽이 이제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지금 피술자가 또 아파서 못하면 제가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그한 손으로만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등치가 크고 연약하신 분이 마사지할 때는 피술자보로 하라고 하고요. 등치가 작고 등치가 크신 시술자가 할 때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